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위헌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개천절 차량 시위를 전면 금지할 모양입니다. 10월 3일날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단 한 대도 허락하지 않겠다.이런 강경 입장을 거듭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에 따라서 집회금지 구역 외에는 9대 이하의 차량 시위를 허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주말인 9월 26일에도 서울시 내에서 6곳에서 각각 9대 이하의 구모의 차량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관계 당국들이 지난 토요일 날 차량 시위의 파급 효과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기 시작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이제부터는 아홉 대 이하 차량 시위를 포함한 모든 차량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 사실상 이거는 아주 초강력 조치입니다. 그만큼 함께 모여서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두렵다는 이야기를 그냥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서울경찰청은. 9월 28일 날또한번 입장문을 내고 초강력 조치를 발동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발표는 이런 것입니다. 집회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10인 이하 차량 시위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금지구역 외에 9대 이하의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 통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방역 당국과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9대가 모이면 코로나가 전염됩니까? <laughs> 참, 말 같은 소리를 하지 않나.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면 금지 조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집시법 5조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경우, 이는 수나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금지할 수 있다. 4.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차량 시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칩니까?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질서나 심기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절대 아니죠. 아무튼, 말 같다는 이 일을 계속하니까 말 같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재현, 한국행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위헌이다.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위헌이다. 경찰이 7월에 이미 이석희 전 대표 석방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 이미 공권력이 차량 시위를 집회한 방법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집회금지가 더욱 부당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양홍석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차량 집회를 막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때도 차량 시위가 있었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찰이 권력만 바라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개혁위원회는 문정부가 출범하고 2017년 9월 달에 경찰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건고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력 행사가 법의 범위를 넘었으면 경찰은 순간에 사또가 되고 만다. 전임경찰개혁위원으로서 어렵게 만들어진 집회 및 시위 건고안을 경찰이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코로나19 우려로 집회의 방법과 규모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반대하고 그것은 우연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장이 중시해서 2003년 결정문에서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이런 모든 헌법을 다 싸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이 바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하려고 하는 일이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사람들이 만나서 모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회를 통해서 자기 발언을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왜 집회와 시위를 두려워하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케이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상위법 아닌가? 집시법이 상위법인가? 집시법은 다 하위법 아닌가? 당신들도 법 공부를 하고 경찰이 됐을 텐데, 하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집시법이 우선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말 같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역시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데모하는 것이 가장 골치 아픈 일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너무 강하면. 사람들의 숨통을 죄더라도 적당히 죄고 출구를 마련해줘야 되죠. 아예 한 대도 나와서 데모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차에 확실하게 약점이 뭔지를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방역이란 것도 결국은 결국은 결론이란 것이 사람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제어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이양반들이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군그림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문이 진실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채널인 GONG TV, 공TV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서 응원했던 것처럼 공TV도 구독으로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신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28일 날 방송됐던 경찰청장의 언포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졸리즈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청장이란 사람이 여당 대표의 한마디에 우연 소지가 있는 형 집행을 하겠다고 국민들 향해 언포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분이 경찰의 수장이니 앞으로 조직원들을 공안처럼 견찰로 몰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위법을 위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국민들이 당신들 조작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됩니다. 법치 수호 의지가 있고 정치에 휘두르지 않을 때 조직원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천절 차량 시위 검지에 대해서 헌법학계의 원로인 허영 경의대 석자 교수는 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분명히 불법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량 집회에 대한 처벌은 과잉 검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연적 발상이다. 여기서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허영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막아야 되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이 경량을 생각해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방역 목적만을 위해서 기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로 위헌이라는 것이죠. 또한 허영 교수는 면허 취소 정지 방침이 법률 유보원칙에도 위반해서 위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법률 유보원칙은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아무튼 허영 교수는 헌법 학자 입장에서 현행법상. 차량 집회를 이유로 면허 정지 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졸리대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GONG 공TV도 등록으로서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